현대자동차가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사진 박상재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과 하원태 울산공장장의 사내 이사 선임, 이동규 이병국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83.6 1억 7,301만 8,234주가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원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제환경은 주요 자동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완성차 사업 고도화 기반의 수익성 제고가 목표라고 말했다.